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메밀국수로 김치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메밀국수 300g, 대파 두 뿌리, 김치 5잎, 물 필요합니다. 대파는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. 근데는 한번 더. 준비하고요. 물기는 꼭 짜주세요. 물에 고춧가루는 털어내고 한번 헹궜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길이로 잘라줄게요. 국수는 이렇게 잘라서 넣을게요. 갈아야 되니까. 자, 물은 300ml 넣을게요. 그래서 갈아줄게요. 자, 이 상태로는 너무 됩니다. 물을 100ml 더 넣을게요. 헹궈서 보면 되겠어요. 국수에 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구우니까 쫀득하게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쪼르륵 호르륵 정도로 좀 묽다 싶어야 됩니다. 너무 되면 버터가 맛이 없어요. 기름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. 조금 닦아낼게요. 물을 중불로 할게요. 살짝만 위에 이렇게 묻혀주세요. 노릇노릇하면 다 익은 것입니다.